요즘 보니까 10대 성경험 평균 연령이 12.8세. 12.8세. 사실 애들이 예전보다 굉장히 성장 과정이 빨라졌어요. 저는 제일 난감한 게 아이가 어디로 나오느냐. 너무 자세하게 보면 에이치지 만지지마 만지면 힘들어 이렇게 해서 겁을 주신다든지 감정적으로는 숨겨야 될 것, 부끄러운 것, 심지어는 더러운 것, 건강한 성, 정상적인 성, 말은 있게 한 부모의 좋은 성. 이제 교육을 시작하실 때가 되셨어요. 안녕하세요. 엄마들이 궁금해하고 꼭 알아야 하는 세상의 핫 이슈를 콕콕 집어서 알려드리는 시간, EBS 부모 이슈앤맘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도 반가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조선미 교수님, 최재원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아, 요즘 애들은 우리 때랑 너무 달라. 특별히 이 성 문제만큼은 요즘은 정말 아이들이 너무나 빨리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10대 성 경험 평균 연령이요 12.8세. 네?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면 다 경험을 해보는 사람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 설마. 어디가 너무 놀랍죠. 놀라운. 네. 사실 애들이 예전보다 굉장히 성장 발육이 빨라졌어요. 네. 뭐 초경이나 몽정을 하는 나이도 일러졌고. 그래서 일단은 신체 발육에 따라서 성적인 성숙도 빨리 이루어지고. 네. 그다음에 성에 대한 정보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하고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접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접하는 정보들이 정확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다는 데 있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아이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이라는 주제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건전하게 성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요, 산부인과 전문의 최안나 선생님 그리고 김미진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뭐 최재원 씨도 그렇고 김미진 씨도 그렇고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에피소드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 이제 돌이켜 보는데 이제 5살 때 유빈이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냐? 출생에 대해서 이제 알려달라 해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 꼭 껴안아서 네가 나온 거란다. 얘기를 해 줬더니 그럼 나도 아빠를 사랑하는데 아빠는 꼭 껴안으면은 또 동생이 나올 수 있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전제 요건을 달았죠. 결혼했을 경우에. 네. 김미진 씨는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자랄 때만 해도 굉장히 시시했잖아요. 그때는 그러다 그랬어요. 보니까 저희도 이제 정보가 많지 않고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데 아이들은 또 묻는단 말이죠. 이제 전 제일 난감한 게 아이가 어디로 나오느냐. 너무 자세하게 보면. 근데 요즘에 동화책들이 잘 나와 있어서 일단 아이들한테 그 책도 보여주고 요즘 또 유치원이랑 학교에서 성교육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일단은 좀 맡기는 편이에요. 물어보지 않으면 미리 잡아다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하겠어요. 이런 난감한 상황에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 엄마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다 그랬지, 그때. 믿고 있었는데. 틀린 말도 아니었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성교육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어떤 입장이어야 하는지 참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 성교육을 자녀에게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이런 어떤 조사 결과가 내용과 방법을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33%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요,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맞아. 진짜 이걸 어떻게 교육을 시작해야 될지 많이 난감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사실은 부모들이 우리가 난감한 거지. 애는, 그리고 지금 아까 충격받을까봐 걱정하는데, 애는 엄마 나 어디로 나왔어? 맞아요. 물어보는 게 실수 없고 엄마 하늘은 왜 파래? 뭐 저녁에는 왜 빨개졌어? 뭐 이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예. 네. 뭐 성기에 대해서도 내 발가락은 왜 다섯 개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아이들로서는 그냥 모든 게 다 궁금한 거예요. 모든 게. 근데 이제 엄마들이 하늘이 왜 파래?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막 인터넷 찾아서 막 과학을 왜 파란지고 더 어려워요 하늘 왜 파란지 생각하는 거 막 하면서 얘가 과학자가 되려나 막 이렇게 하는데 몸에 대해서 물어보면 엄마가 놀래가지고 민망해가지고 얘가 왜 조그만 김에 벌써부터 물어봐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때 민망해한 거는 나고 애는 그게 당연한 궁금증이다 생각을 하고 몸에 대해서 궁금하면 엄마가 아 얘가 몸에 대해서 관심이 의사가 되려나 나중에 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애의 질문을 그렇죠 편하게 일단 받아줘야 아이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예.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고 민망할 수밖에 없는 게
어른들끼리도 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슨 농담, 네. 뭐 속설 이런 정도로만 얘기하지 네. 그 진지하게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부부 사이도 사실은 진지하게는 하지 않는 그렇죠. 예.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게 부부 사이에 할 얘기야?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는 건데 그렇죠. 그걸 또 심지어 아이한테 얘기하려면 진짜 부모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민망하고 이런 감정이 확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못하는 거는 그렇게 배워보질 못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고 그렇게 배워보질 못했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거를 내 입 밖으로 꺼내서 물어본 적도 없고 네. 그러니까 내 입으로 말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당연한 궁금증조차도 나부터 탁 부정적인 생각으로 막히는 거거든요. 아하. 저도 독학했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프렌치 키스 뭐냐고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아, 책을 읽다가 프렌치 키스가 나왔는데 프렌치도 알고 키스도 알겠는데 프렌치 키스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아주 뒤에게 혼나고는 아 이런 거 이제 엄마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구나. 이제 요즘 애들은 우리랑 다른 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어설프게 대충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음란물이나 유해 환경이 훨씬 많고. 더 우리보다 노출될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성을 처음 접하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네. 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기 네. 때문에 정상의 성이 무엇인지를 부모로부터 배우는 게 아이들은 더 좋다. 아.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요. 요즘 아이들의 수준이 어른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10대 아이들의 성문화 현 주소 함께 보시죠. 어른들이 생각하는 성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성은 얼마나 다를까요? 요즘 10대 청소년들의 성문화 현 주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등학생들의 성관계 경험률은 5.3%로 최근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최근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사람을 적발한 결과 초등학생이 무려 3분의 1이고 미성년자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청소년들의 성 관련 기사.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문화 고착을 위해 좀 더 현실적인 성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말 상상 그 이상 맞죠? 요즘 청소년들, 10대 아이들이 성의식이나 어떤 경험이 정말 생각보다 빠르다는 걸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참 문제가 되는 게 유해 동영상을 접하는 나이도 너무나 빨라지고 맞아요.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딸을 갖고 있는 네. 요 아빠로서 정말 충격적인데 첫 그 성 경험인은 3.2% 중에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5, 6학년 때 12.8세의 네. 첫 이제 그게 통계가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12.8세는 전체 청소년의 첫 성경험 연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언제 처음 시작했냐가 한 13세, 14세 되다가 이제 최근에 확 빨라져서 12.8세까지 내려왔다는 거고 초등학교 때요. 예, 그러니까 성경험이 있는 네. 아이들의 첫 성경험 연령이고 네. 전체를 대상으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2012년도에 첫 성경험 연령을 물어봤더니 네. 우리나라 평균이 21.5세입니다. 아, 그렇죠. 예. 아, 그나마. 그런, 예. 그나마.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 하면은 네. 첫 아이를 낳고 싶은 원하는 나이가 언제냐 그러면 31.9세. 그러니까 아. 이 갭이 10년 이상이 네. 되기 때문에 아니 별개네요. 그러니까 이 조사를 했던 나라 중에서 우리가 제일 깁니다. 성이라는 게 원래는 사랑의 표현이고 네. 그렇죠. 결혼을 한 이후에 예, 아이를 낳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이라는 건 원래 아름다운 거다. 긍정적인 헌신이다. 이런 걸 먼저 알고 결혼, 사랑 이렇게 연결시킨 다음에 성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제가 성교육 안 그래도 이제 요청을 받고 가보면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떤 내용을 해드릴까요 하면 성 뭐 폭력 그렇죠. 또 음란물, 낙태, 성격 부정적이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는데 네. 못하게 해 주세요. 사실은 그 전에 예. 성이란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모님들이 어려운 거예요. 이걸 네.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그렇죠. 그런데 사실 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지식 전달보다는 네. 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긍정적인 태도나 그런 네. 분위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성은 어려운 게 아니고 바로 요 사랑하는 요 아이를 어떻게 낳았는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요 아이를 사랑하는 아이에 대한 탄생의 신비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부정적이지 않나요? 성이라는 게 굉장히 아름답고 필수적인 거잖아요. 모든 생명체가 식물들도 다 암수가 있고 그렇게 꽃가루가 만나서 퍼뜨려준 그런 건데 이거 왜 예쁘게 설명을 아무도 못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유교문화 같은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럼 조선미 교수님, 우리가 그 부모들이 성교육할 때 종종 저지르는 어떤 실수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80-90%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지의 형태로 전달하는 거죠. 뭐 하면 안 돼. 그렇죠. 뭐 근데 이제 조금 돌려서 말하죠. 너 아빠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라든지. 그게 뭔 상관이야? 그다음에 너 그러면 너네 엄마 쓰러지는 거 알지? 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본인이 이렇게 쓸 수 있는 다양한 언어가 없으신 것 같아요. 뭐 왜 이렇게? 근데 일단은 태도 자체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우리 애한테는 그런 일이 없어. 하는 이제 과도한 금지와 타부시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나는 개방적인 엄마가 되고 싶어. 지나치게 또 개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큼 누리라고. 그것도 문제인가요? 너 남자친구 없어? 여자친구 없어? 데리고 와. 막 그러고. 아, 집으로? 예. 데리고 와. 그러고 이렇게 놀게 해주시고. 굉장히 나는 이런 거를 터치 안 해.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들이 아, 어떤 성에 관련된 호기심, 이성 친구에 대한 관심. 거기서 이어지는 성적인 행동은 하나도 뭐 조심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마음껏 해도 되는 거구나. 예, 이런 식으로 그 부모님들이 가르치기도 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부모 교육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일단 부모님들이 성을 내가 가르쳐야겠다는 의식 자체는 많이 안 하세요. 네. 그러면서 무심코 이렇게 분위기로 뭔가 성은 피해야 되고 부정적인 거고 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기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할 때도 에이 지지 뭐 만지지 마 뭐 만지면 세균 들어가 뭐 이렇게 해서 겁을 주신다든지 그거 제가 어제도 한 말인데 아, 그래요? 야, 우리 집에서도 하는 그렇게 해서 또 한다든지 또 뭐 또 이제 남자애들 여자애들 이렇게 성에 대해서도 좀 어려서부터 그런 이제 성에 대한 인식도 조금 성차별적으로 주신다든지 뭐 여자애들은 오히려 보호한다고 해서 너무 모르고 뭐 자기 거 자기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래서 성에 대해서 오히려 잘 모르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디 나가서 나쁜 성범죄나 성추행 당하지 않을까 막 또 걱정을 하세요. 네. 잘 모르면 그런 위험에 노출될 게 더 많죠. 알아야 대비를 하고 자기를 보호를 하는데 오히려 여자애들은 보호한다고 해서 오히려 더 무지하게 해서 더 그런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지키지 못하게 판단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또 남자애들은 반대로 오히려 또 어려서 우리 왜 옛날에 보면 돌사진 찍을 때도 남자애들은 다 맡겨놓고 여자애들은 또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뭐 이제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도 여자애들은 쉬마려 그러면 좀 참아 그러고 이제 화장실 가서 하고 사실 그 요도의 길이가 여자가 더 짧기 때문에 여자애들이 더 못 참고 남자는 좀 참을 수도 있는데 남자들은 요도 길이 근데 남자애들은 엄마들이 여기 이렇게 주스병 갖고 다니면서 쉬 이렇게 해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 성기를 이렇게 노출하고 뭐 그러니까 성기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또 이제 뭐 장난거리가 아니고 아, 그런 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건 좋지만 그렇게 공공장소에서라든지 그렇죠. 그런 노출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애한테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무심코 한 그런 행동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잘못된 성인식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보통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뭐 뽀뽀해줘, 이모에게 뽀뽀해줘, 그렇죠. 이런 거, 삼촌해줘 이런 거. 예, 그래서 그냥 뽀뽀 애기가 좋아서 자기의 애정 표현으로 하면 좋은데 애기가 싫다는데 억지로 가서 껴안고 뽀뽀하고 막 수염 부비고 그런 어른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네가 싫으면 아 엄마도 안 할게. 네가 싫은 거는 어른도 안 할게 해서 자기 몸에 대한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을 좀 존중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 뭐 어리니까 아직 어린 뭘 알겠어. 내 맘대로 어른들 맘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몸에 대한 주체성을 오히려 어려서부터도 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